자, 5장의 마무리 작업 및 안전인데, 여기서 마무리가 뭐냐면, 다림질 하는 겁니다. 세탁도 했고, 얼룩도 다 뺐어요. 그럼 이제 손님한테 주려면 이제 깨끗하게 다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마무리입니다. 다림질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탁소 아저씨가 다림질할 때 가장 알아야 될게 뭐겠어요? 이 옷은 다림이 다릴 때 온도를 높게 해야 되는가, 낮게 해야 되는가,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옷은 열에 잘 견디는가, 안 견디는가, 그거 알면 되겠죠? 그리고 옷 다릴 때 여기 바로 다리면 되는지, 아니면 천을 대고 다려야 되는지, 그거 판단하면 되겠죠? 그거 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마무리 목적은, 마무리 다림질 하는 이유가 뭐냐? 1번, 가. 디자인 실루엣의 기능을 복원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빨래하고 나면 옷이 막 꾸격꾸격 하잖아요. 싹 다리면 옷이 반듯하지. 그게 실루엣이랍니다. 실루엣. 이렇게 옷이 딱 떨어지는 것을, 요거 꾸격꾸격한 것을 이렇게 반듯하게 다려서 옷이 실루엣이 좋게 복원시킨다는 것은 처음 산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나, 소재의 주름살을 펴서 매끈하게 한다. 맞죠? 다, 의복이 필요한 부분에 주름을 만든다. 바지 같은 건 주름 세우는 거 있죠? 그죠? 주름 치마, 주름 다 폐지했으면 다림질해서 주름 붙여줘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린다. 다, 의복의 솔기 부분과 천재 형태를 바로잡아 외관상 아름답게 한다. 솔기는 이런 카라. 카라를 솔기랍니다. 이렇게 카라. 남자들은 와이셔츠 카라 되게 중요하죠? 옷 빨고는 싹 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틀이 딱 잡히죠? 그죠? 요게 커퍼스. 이런 것들을 솔기랍니다. 이런 것들을 반듯하게 전체 형태를 좋게 바로잡기 위해서 다림질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죽으라고 안 해도 되고요. 다림질하는 목적, 요런 말만 나오면 답이고, 이런 말이 아니면 답이 아닌 거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손 다리미 기구, 요거 외울 필요 없고요. 옆에 넘어가겠습니다. 3번, 기계 다리미의 조건이 나옵니다. 자, 다리미를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열이 있어야 되죠? 다리미 열이 있어야 되죠? 수분,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꾹꾹 눌려줘야 돼. 압력. 이세 가지가 있으면은 다림질을 다리는 조건입니다. 1번, 열 동그라미 치고요. 2번 수분 동그라미 치고요. 3번 압력 동그라미 치고 됩니다. 요거 3개가 그냥 답입니다. 자, 다림질할 때 필요한 조건 3개. 열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꾹 눌리죠? 압력. 요게 그냥 답이,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옆에 뭐 열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내려와서 마무리 기계 종류가 있습니다. 4번에. 밑에 보면 네모난 거 있죠? 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다리미를 다리는데 세탁소가 클 경우 그 언제 다리고 있겠습니까? 그죠? 시간 많이 걸죠? 그래서 기계를 사용합니다. 이게 프레스, 밑에 보면 프레스형 기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진짜 이따만한 기계인데 옷을 탁 넣으면 위에서 열이 나서 옷을 쫙 펴버립니다. 그냥.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릴 필요 없이 그냥 그탁 넣으면 롤러처럼 돌면서 싹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쫙 펴져서 나옵니다. 알죠? 그게 프레스입니다. 요만한 네모난 건데 여기 바닥에 옷을 깔면 옷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럼 너무 빠져, 펴져. 알았습니까? 그게 프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포모형은 뭐냐면, 마네킹이 탁 있는데, 와이셔츠를 탁 입히면 안에서 뜨거운 공기 팍, 옷이 팍 펴집니다. 몇초 만에 그냥 옷다 다리겠죠. 그게 포모형입니다. 포모형에는 인체, 동그라미 치세요. 포모형, 시험이 많이 나는데, 인체 프레스라는 거죠. 마네킹으로 딱 생겼습니다. 알았죠? 인체는 사람 몸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폼은 우리 폼이라는 거죠. 딱 생기다. 거기다 와셔츠를 딱 입히면, 땀 흘리는 그 안에서 뜨거운 기가 열기가 확 나면서 옷이 팍 펴집니다. 그럼 옷다 다렸습니다. 와셔츠. 다탁 하면 또 다른 거 입히면 팍 하고, 다리미 입히면 또팍 펴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라만 탁탁 다려갖고 하면 끝나죠. 그게 포모형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포모형. 인체 프레스다. 사람 마네킹까지 생긴 거다 하면 무조건 포모형입니다. 스팀형,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스는 무조건 다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텀블러라고 나오죠. 텀블러. 텀블러는 뭐냐면 뜨거운 김이 막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머리털은 다리미로 다립니까? 드라이 뜨거운 길로 머리를 싹 이렇게 말리고 싹 펴죠. 자, 모피는 뭡니까? 양의 털이죠. 털이나 이런 것들, 헹 것들은 어떻게 막 다리면 어때? 우리 머리 뜨거운 걸 다리면 머리 다 꼬그라 타버리겠죠? 그래서 안 되니까 뜨거운 바람을 하잖아. 그래서 원단이 동물성 같은 경우는 너무 막 이렇게 털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 토끼 털이나 뭐털 같은 경우 전부 다 뜨거운 김이 나서 확 말려버립니다. 알겠죠? 텀블러가 뭐다? 건조기다, 건조기. 뜨거운 공기가 불어서 세탁을
건조시키는 기계다. 요거 말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텀블러는 뜨거운 김이 나서 옷에 그 물기를 말리는 건조기다.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다? 털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밑에 보면 피혁, 가죽. 밑에 나왔습니다. 피혁은 가죽이다. 가죽이나 토끼털. 아크릴 소재는 뭐냐면 가짜 털입니다. 알겠죠? 우리 보면 여자들 털 모피 같은 데 보면 가짜 있죠? 가짜. 그 전부 다 아크릴입니다. 그런 것들. 팔 제품은 뭐냐면 우리 골든 바지 같은 거 보면 털 있죠? 잔잔한 털 있죠? 이런 걸 팔죠. 무조건 털과 관련된 것들은 뭐다? 텀블러로 건조시켜서 말린다. 다리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눌러붙어 버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요거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면 프레스기. 프레스는 내가 아까 다리미를 했는데 면은 면만 하는 프레스기가 있는 거예요. 면은 어떤 겁니까? 우리 면티도 있고 그죠? 면바지도 있고 있죠. 면으로 만든 옷들은 면 프레스기 사용하는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그 종류가 있어요. 캐빈헤형과 시어즈형. 이 두 가지는 뭐다? 면만 다리는 프레스 기계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옆에 뭐 사각이 어떻고 이런 거를 혹가다 시험이 나도 그것 때문에 외우고요. 캐빈헤형과 시어즈형은 뭐다? 면을 다리는 프레스기의 종류다. 알면 됩니다. 5번을 보면은 다림질 방법에서 어쩌다가 가에서 사까지 나오는데, 자,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한두 번 시험쯤 한번 나오는 건데, 다림질하는 방법에서 가. 강택을 필요로 하는 옷은 다리미판이 딱딱한 것을 사용한다. 옷을 눈기나게 할 때는 다리미판이 딱딱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옷이 싹 다리면 옷이 만지리해집니다. 나, 다림질을 진행하는 방향은 뒤쪽에 힘을 준다. 뒤쪽에 힘을 준다. 체크하세요. 다리미는 앞에 힘주는 게 뒤쪽에 힘을 주기 위해서 다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거 체크하세요. 그래서 잔주름이 안 생긴답니다. 그 다음에 풀먹인 직물은 너무 고온 처리하면 변한다. 우리 옷을 이런 와이셔츠 같은 거 풀먹이면 옷이 하니까 풀먹여가지고 다림질할 때는 너무 다림이 온도를 높게 하면 옷이 누렇게 되니까 너무 높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견직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안쪽을 다리기나 물기 없는 현갑을 대라. 견직물은 내가 실크라고 했죠? 실크는 옷은 부드럽잖아. 다릴 때 뒤집어서 다리거나 아니면은 위에다가 천을 대고 다려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직물은 이에 헝겊을 대라. 맞죠? 양이 틀로 만든 양복지 같은 경우는 위에 천을 대고 그렇게 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직물은 내열성이 낮은 섬유를 기준에서 다린다. 이거는 합성섬유는 저번주도 말한 것처럼 석유 기름에서 원료를 빼서 만들기 때문에 열에 약합니다. 기름에다 열을 갖다 대면 불 붙어버리죠. 그죠?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낮은 섬유들은 기준에서 다리라. 열을 낮게 해라. 이 말입니다. 혼방식물은 내열성이 낮은 섬유를 기준 다린다. 밑에 바, 사, 아 이런 거는 잘 안 나옵니다. 알았죠? 심에 많이 나오는 거 가, 나, 다, 라, 마 요것만 좀 많이 보기도 나옵니다. 이건 이해되죠? 안 해야도. 자, 넘어갑니다. 자, 옆에 다리미 온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공부하면서 외우고요. 가장 다리미 온도를 낮게 해야 되는 섬유는 합성 섬유와 아세테이트라는 거. 알겠습니까? 보통 130도입니다. 100에서 200이랬는데 보통 130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낮게 해야 되는 거는 견입니다. 실크. 그 다음에 레이온, 모, 면, 마. 마가 가장 높은 온도에서 해도 돼요. 그 다음 면입니다. 요거 제일 중요한 거보다 가장 낮은 온도에서 해야 되는 거 외우세요. 합성섬유랑 아세테이트입니다. 가장 높은 온도에서 해도 되는 거 면하고 맙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거 다 어중이 두중이 중간에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그냥 보세요. 보지 말라는 거는 보지 마세요.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보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딱 설명되고 보면 답 찍으면 됩니다.